다육이 꽃을 이렇게 꺾어서 여기에 그냥 버리기가 미안해서 이렇게 화분 옆에 꽂아뒀더니 이렇게 또 별처럼 노랗게 피어나줘서 봄 느낌 주네요. 아유, 햇살이 오늘 은근히 좋습니다. 아주 쨍하진 않지만 요 며칠 괜히 사흘 밥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있었던 날씨였죠. 그나마 이렇게 햇살이 비춰주니까 좋네요. 일전에 제가 창꼬맹이들 구매하는 가운데서 우리 토동이네 사장님이 이 귀한 아이를 같이 키워서 보내주셨어요. 코사지 도감이라고 조금 감 나가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포트채로 그냥 있다가 오늘 시간 나고 햇살도 좋고 해서 이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집에 있던 골동품 화분에 좀 무게가 있어요. 무게 있는 화분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 적당한 화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 화분으로 분갈이 합니다. 그 밑에 깔만 깔아주고요. 굵은 마사토나 난서 깔아놨습니다. 얘를 한번 털어볼게요.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뿌리가 제법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갔네요. 제가 이 흙을 터는 과정에서 이렇게 흙이 보면 오래된 아이들은 여기에 잔뿌리가 막 섞여가지고 흙에 영향이 없겠다 싶은 흙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 흙은 양호해요. 보면 이럴 땐이 흙들은 거의 이제 조금씩 섞어서 재활용해요. 아주 못 쓰겠다 싶은 아이들은 이제 저기 우리 아파트 화분에 화단에 갖다 버리고요. 이 흙은 이렇게 보슬보슬한 것은 흙이 괜찮은 거예요.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흘러낼 정도면 아직 뿌리가 꽉 차지 않아서 흙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흙 같이 화초 분갈이 큰 분은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맨 아래층에 배수층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저는 재활용 흙을 좀 섞어서 쓴답니다. 작은 화분에는 그렇게 섞어 쓸 자리도 없지만은 이큰 화분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고 예쁩니다. 흙이 아주 좋아요. 여기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흙이 아직은 좀더 놔둬도 괜찮았을 법한 흙입니다. 뿌리도 꽉 차지 않아가지고 그냥 뒀어도 될 뻔했는데 제 마음에 한동안 들어와서 분갈이 못 해주고 있으면 괜히 해줘야 될것 같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분이 좀 작아서 저는 조금 더큰 분에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이게 핀셋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이게 막 걸리고 하면 걔들이 뿌리가 많이 뭉친 거거든요. 근데 걸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혼자 예쁘다고 난립니다, 아주. 제가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느 정도 흙을 채워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앉혀준 다음에 이렇게 뿌리가 너무 꾹꾹 눌러진다는 그런 느낌이 나면 안 좋겠지요. 뿌리가 활착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막 꾹꾹 눌려지면 애들이 뿌리 내리기에 불편하겠죠. 살짝이 들고. 근데 이 토동이네 흙은 정말 이 마사 그 성분이 많아요. 제가 쭉 토동이네 흙을 쓰고 있지만은
마사 성분이 많아서 뭐 굳이 지금 정말 마감 마사 토를 안 써도 될 만큼 일단 한 벌만 저는 깔아줍니다. 또 분이 작은 아이들은 마감 마사토 뭐쓸 만한 그런 자리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는 아직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분갈이 하고. 그래서 약간 눌러주는 그런 느낌도 줄게요. 어제 마사토들 한 포대 싣고 와서 차에 두고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있던 거, 완전 위에서 걷어놨던 거. 분갈이 할때 위에 마사토 걷어놨던 거.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마사토가. 그거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상토 한 포대랑 어제 농장 간 김에 사왔어요. 근데 그 상토랑 들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야 들고 올라오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름표를 예쁘게 달아줄게요. 코사지 도감이에요. 가까이 가볼까요? 깨끗하고 예쁘죠? 얼굴도 이게 손톱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지금 이 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큰 분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게 여기 저기다 보니까 베란다다 보니까 큰분 사용하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웃자리기도 하잖아요. 큰 분일수록 영양이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양이 많겠죠. 그냥 이제 작은 분에 최대한 몸에 꼭 맞는 옷을 입혀준답니다. 그래서 공분이 여러 개 되나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